wszystkim, tu Pyra w Korei oraz mój mąż Tedzin. Dzień dobry. Dzień dobry. Wesołych świąt. Dziękuję. Wesołych świąt. Dziękuję. Wesołych świąt. Wesołych świąt. Witam w ostatnim vlogmasie w tym roku. I w tym vlogmasie Tedzin pozna polskie tradycje i przesądy świąteczne. Przygotowałam taki specjalny pliczek. Tedzin będzie miał mój tablet i na tym tablecie będzie widział zdjęcia, które przygotowałam dla niego i będzie Tedzin musiał zgadnąć, o co chodzi na tym zdjęciu. Jest to jakieś zdjęcie związane ze świętami w Polsce. Tedzin będzie się starał zgadnąć, co to jest za tradycja albo jakiś przesąd, albo no coś w tym stylu. Więc zaczynamy. Songdang 간 거잖아, 성당. 그치, 성당 간 건데. 근데 왜 간 건데? 소원 빌러. 아, 그건 뭐야. 장난감 이거 가지고. 아, 그거 크리스마스. 주세요. 아, 크리스마스. 아, 산타클라우스 이거 내가 이런 장난감 가지고 싶다고?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뭔데? 램프. 램프 필요해? 지니처럼. 램프의 지니처럼 이렇게. 없으면. 장난감 못 받아? 신부님이 안 받아줌. 못 들어오게요. 이거 없으면 나가라 그래. 최소한의 자격이야. 이쁘게 안 만들려면 질투하는 거야. 다른 애들 보면서 나는 좀 별론데 애들을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든 거 있어서 이쁜 램프 있으면 질투하는 거. 일단 이 미사는 재림절 미사? 재림절 뭔지 알아? 그때는 미사 매일매일 평일에 하는 거고 그 미사 있고 로라트라고 원래는 거의 새벽에? 아침에 7시, 6시에 하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성당에서 항상 저녁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행복했다. 너무 아침에 안 일어나서 돼서 이 램프는 진짜 가지고 가는데 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고 근데 가끔 이렇게 대회? 하는 거야. 제일 이쁜 거 이기는 거야. 그럼 뭐 주는데? 뭐 사탕 같은 거는 줬고 뭐 기억 안 나는데. Dajcie znać, jeżeli wychodziliście na roraty tak jak ja, to jak to było u was? 여기 동네에서 성당에서 하나 뽑혔어. 그럼 저쪽 성당에서 또 뽑혔어. 그럼 다시 또 배틀하나? 아, 그거 정도 아니야. 이거 그냥 미사지. 이거 애기들 위한 그냥 좀 재밌게 하는 거지. 로라트. 오, 잘했네.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성당 아니야, 교회에서 달란트라고 준다. 그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야. 아, 그래? 뭐 이렇게 착한 일 하거나 자주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줘. 그럼 뭐 쓰는 거야? 잘 가지고 있다가 한 3개월에 한 번 시장 같은 거 교회에서 연다. 아, 그래? 그럼 그걸로 뭐 장난감 살 수도 있고 장난감 있으면 뭐 아니면 뭐 간식 있으면 간식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확. 이 애기 이 여자 애기 뭐 하는 거야? 코파. 엄마한테 혼날까 봐 이렇게 몰래 안 보이게. 아, 뭐 하는 거야? 코파. 뭘 그냥 코파면서 바깥에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크리스마스랑 얘기냐? 크리스마스에 코파 그러면 되지. 첫별 기다리기. 예수의 탄생 때 나타난 베틀레헴 별 상징하는 거고 그 별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별 보이면 이거는 그 베틀레헴 별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별은 건 뭐야? 어두워지면서 처음으로 보이는 별? 처음으로 보이는 별. 그걸 어떻게 알아? 서울에선 보이지도 않아. 그치. 근데 폴란드에서 나 어렸을 때 보였어. 그때는 그 크리스마스 식사 시작하는 거야. 그거 없이는 시작할 수 없대. 그런 거 없지, 한국에. 이건 알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쌀로 만든 거고 이렇게 뜯어갖고 먹는 거잖아, 그냥.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더 큰 조각이 더 오래 산다. 그거 아니야. 너의 행운은 내가 가져. 그거 다른 거야. 이제 첫 별 보였잖아? 그럼 이제 식사 시작해야지.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는 거야, 그 가족끼리. 그래서 소원을 빌면서 너 행복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내년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끝이야? 너랑 나랑 하고, 너랑 소희랑 하고 막 계속 해야 돼? 계속 나눠 먹어야 돼? 그치. 온 가족이? 응, 온 가족끼리. 조금씩 뜯는 거야? 아니면은 한 사람당 한쪽? 아니, 1대1로 무조건? 아니 조금씩 그렇게 뜯는 거야. 배틀 할 수도 있지. 배틀. 더 큰 조각이 더 큰 행운을 준다 뭐 그래.
이렇게 사진 내가 좀 설명해줘야 될 것 같던데. 이거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예를 들면 가족이 4명이야. 근데 접시는 이런 거 5개야. 5개 있고. 우리는 식구는 4명인데. 근데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식사 때 5개 있어. 왜 5개이냐고 의미는 물어보는 거야.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자리야. 산타클로스 자리. 원래 음식도 올려나? 이거 그냥 삐어 있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냅두는 거야. 왜 이럴까? 산타클로스 기다리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사실 의미는 지친 여행자 아니면 예기치 않은 손님 위한 그릇 접시. 그럼 지친 여행자 오면 그냥 먹여줌? 그래야 된다고. 근데 항상 놀리는 거야 사람이. 누가 그래. 항상 그냥 비어 지나가다 뚝뚝 지친 여행자.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 전통이야. 내가 어렸을 때 완전 아기 때 항상 우리 이렇게 그 뭐 엄마 이렇게 접시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그 지친 여행자 위에서 이렇게 올려놔라 나한테 이렇게 내가 도와주면서. 그래서 내가 항상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무서웠어. 아, 안 왔으면 좋겠어. 누가 오면 어떡해. 그렇게 식사 음식 몇 가지일까? 몇 가지여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진이야. 세 개? 세 개만 있어야 돼. 세 종류? 12개. 12 종류가 있어야 돼. 12사도? 한 놈 다 하나씩?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만 먹고 그럼 지저스 뭐 먹어? 많이 고기 못 먹는다 그러지 않았나? 원래는 못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바뀌었어. 내가 한 중학교 때는 이제 성당에서 가톨릭에서 이제 거기 먹어도 된다. 24일에.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정통적으로 안 먹는다. 생선만 먹자. 생선. 응, 맞아 맞아. 생선 튀김. 그치. 잉어. 폴란드 카르프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안 먹는다. 잉어는. 그치. 이렇게 생긴 이렇게 튀기지 않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잉어 원래 뼈가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화장실에서 누가 이거 물어봤어. 오빠한테 물어보라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욕조에 잉어 있어. 반응이 어떨까? 생선이다 그러지. 생선이네. 이 마트 가면 이렇게 물고기들 이렇게 헤엄치고 있잖아. 이쁜 애들만. 이쁘게 막 초록색 막 보라색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키우는 애들 애완동물 오항에서 키우는 애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서 약속이 있어갖고 할 거 없어서 마트 구경 갔다가 생선을 그냥 물고기를 봤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왔어 소리가. 와 이건 무슨 맛일까? 그래서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아줌마가 막 웃으면서 지나갔었고 애기랑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지나가. 아이고 진짜 좀 창피했었어. 생선 비늘. 맞아. 방금 찍었는데 맞았어. 그 잉어 방금 먹었던 잉어의 비늘인데 시체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건 무슨 의미야? 돈 많이 들어오라고? 맞아. 슈퍼에서 돈 대신 낼 수 없잖아. 그치. 그냥 이런 거 미신이지 미신. 아 그럴 수 있지. 그 배고프면 미신. 먹어도 되고. 어떻게 먹어? 이거 뭐지? 왜? 소밥. 근데 왜 여기 이거 나와? 소 키우려고? 크리스마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나는 의미는 모르겠는데 그거 저 이제 미신이 있어. 식사했던 테이블 위에 있는 이야. 맞아 했었어 옛날에. 옛날에 우리 했지? 뭐지? 하나 뽑는 거야. 제일 긴 놈? 제일 긴 놈 이기는 거지. 나는 제일 뭐 그 다음 해엔 제일 행복하겠다 뭐 제일 뭐 잘 나을 거다 뭐 그런 거야. 그런 의미야. 그럼 짧은 거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해? 망했어. 산타클로스 좀 이상하지 않아? 대머리가? 미안한데 여기 옆에 이 아저씨 약간 옛날 그 배트맨 그 펭귄처럼 생겼다.
이제 폴란드에서 산타클라우스 말고 다른 전체들도 그 선물 가지고 오는 거야. 폴란드에서 지역마다 틀림. 우리 지역에 포즈난 지역에 그야즈더라. 난 나도 몰랐는데 요즘은 산타클라우스랑 비슷하게 생기게 됐어. 사람 그 머릿속에 이제 우리 산타클라우스랑 그야즈도 똑같은 존재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 이제 양털 뭐야 콧 입고 이렇게 조금 뜨거운 모자 쓰고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어. 그거 그야즈더라고 했는데 나도 몰랐어. 나도 처음 배웠어 이거 만들면서. 근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야즈더 산타클라우스처럼 보이는데 다른 존재라고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 산타클라우스 오는 지역이 돼 있고 별 와서 선물 줬어. 아니면 천사 아니면 아기 예수. 뭐 이 지역에서 어차피 동남아에는 산타클로스도 트렁크 팬티만 입고 다닐 텐데 뭐 날씨 더워가지고 아기 예수 어떻게 아기 예수 뭐 선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항상 궁금했다 어렸을 때. 매직이지 매직. 그러니까 완전 매직. 캥 하고 가는 거지. 소인해. 다음 사는 왜 크리스마스 소인이 남자친구처럼 생겼어. 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강아지나 동물 왜 나오는 건가? 이뻐서? 크리스마스랑 뭔 관련이야? 왜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얘기야 이거? 개가? 어떻게 관련될까? 크리스마스에 개를 보면 이쁘다. 이건 좋다. 그치? 밤 12시에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한다. 그럼 좋다. 우리는 항상 12시에 이제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한다 이런 미신이 있어.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 안 했어. 그리고 사실 놓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폴란드 이제 카톨릭이면 이거 다음 사진이야. 성당 가야 돼서? 성당 가야 돼 12시에 밤에. 아 그래서 모르니까 막 그때 말한다 생각을 하는구나. 요즘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이렇게 속이는구나. 동물을 만날 수가 없잖아 성당에서. 성당 앞에 비둘기 있을 거 아니야. 비둘기한테 말 시키면 되지. 파스테르카. 파스테르카 12시로. 이제 보너스 포인트 이거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노래 하나 들려줄게. 무슨 의미 무슨 가사일까. 아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치 근데 맞춰야 돼. 취업 사이트 광고. 이거 몇 번 들었는데? 그치. 아니 뭘 어떻게 알아 이걸? 널 부셔버릴 거야. 이거 어떻게 무슨 크리스마스 이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여행자 접시를 다 부셔버릴 거야 쫓아가서. 문을 열어 내게 밥을 줘. 제자들이 베틀레헴에 와서 아기를 위해 검은 거를 연주했다.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 평화를. 뭐 많이는 들어봤지. 응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그렇지. 나중에 의미 좀 알아봐야겠다 오빠도.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어땠어? 폴란드 전통 미신 풍습? 약간 그런 거지 뭐 뭐야. 한국에서 원래 명절이잖아 명절. 맞아. 우리나라도 설날 추석 때 막 제사 지내고 막 이것저것 하잖아. 떡국 먹고. 맞아. 뭐 만두 만들고. 뭐 그런 거겠지. 나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네. 이제 내가 한국어 배우면서 명절에 대해 배우는데 이제 오빠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사실. 괜찮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보다는 연인과 함께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그치? 같이 데이트하러 나가는 날이지. 옛날에 얘기했지 우리. Better be sure. życzymy wam wszystkich wesołych świąt. Spędźcie je z rodziną, a jeżeli spędzacie sami, to spędźcie je spokojnie. Również jeżeli nie świętujecie, po prostu życzymy wam wszystkiego najlepszego na te święta, na ten czas i wszystkiego dobrego. W przyszłym roku, 2022, mam nadzieję, że będzie jeszcze lepszy. Albo przynajmniej po prostu lepszy niż ten. Widzimy się w następnym odcinku. Pa, pa! Pa, pa! Bitte bis jung! Wesołych świąt!